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4월에 실시되는 2024년 총선에서 과연 중국 공산당이 개입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뭐 단호하게 개입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그런 공직선거의 선거 결과는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난달에 실시가 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니까 여론조작이거든요. 그 여론조작만 되면은 그 여론에 맞추어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체제가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명분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놀라지 않도록. 이제 그것이 바로 댓글 조작이라든지 여론 마사지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선거 사무를 직접 관할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자신들이 여러분들 여론을 만들어내면은 그 여론 만드는 것에 맞추어서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는 겁니다. 그런 체제가 2017년 이후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2024년 대한민국의 총선에 개입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는 저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확한데 이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전 국립외교원의 교수를 지냈고 지금 계명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이지용 씨가 여러분들 한 내용을 뉴데일리가 일면 톱 기사로 다뤘네요. 중국은 윤석열 정부의 타도를 위해서 2024년도 대한민국 총선에 개입할 것이다. 따라서 당일 투표, 투표장 수개표 해야 된다. 지금처럼 전산 장비를 동원하게 되면은 그러면 선거 결과에 공정성을 깨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중국 공산당의 수뇌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미일 공조가 밀접하게 되면은 각계 격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은 뭐 전혀 요동하지 않는 나라니까 그렇다고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한국을 떼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거의 100% 이상 정도 중국 공산당은 근래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여론조작과 댓글 조작을 가지고 개입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2024년도 총선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 공산당은 윤석열 정권 타도와 함께 조기 레임덕을 유도하기 위해서 2024년 총선의 사활을 걸고 직접 간접 개입을 시도할 것이며 차기 대선에 친중 진보 좌파 정권 수립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지용 계명대 교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여러분들 주장했던 내용을 다른 분야를 공부하시고 다른 여러분들 경험을 가지신 분이 저와 비슷한 논조를 지금 내는 겁니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의 힘을 확실히 빼려고 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란 것은 거의 무한대입니다. 3천만 명, 4천만 명 필요하면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네이버라든지 기존의 주요 신문들이라든지 방송들에 대한 댓글 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만들어진 여론에 따라서 얼마든지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생산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이
안일한 방식으로 예, 현재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존속하는 한 저는 2024년 총선을 대단히 어렵게 봅니다. 소위 선거 사기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를 조금 의식하게 되면 조금 조작값을 낮출 것이고 아예 의식하지 않으면 이번 2023년도 4월 5일 울산 교육감 선거처럼 100장당 35장을 빼앗는 조작값 35% 정도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선거 결과는 명백하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체로 좀 이렇게 미래에 다가오는 그런 위협에 대해서 좀 안일함을 갖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그 이지용 계명대 교수 중국 문제에 중국의 전방위적인 그런 소위 침투 전략 초한전 중공은 타도 1순위인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여론전 미디어전 심리전 인지전 정치공작전 해외통전 사이버전 경제보복전 문화정 등 초한전 전법을 종합적으로 동원할 것이 확실하다. 거의 확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마다 이름 당하고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처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저는 뭐 그야말로 기가 찬 거죠. 그 안일함과 여러분들 나태함과 그 여러분들 미지근함에 대해서 기가 찬 겁니다. 2024년 총선 지금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결정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표를 세는 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무려 7번 정도의 사전투표를 조작해 본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노하우를 소지하고 경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선관위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선관위와 여러분들의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외부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학술대에 나온 겁니다.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전체주의 국가들의 영향력 공작 실태 및 우리의 현실을 주제로 열린 한국 세계지역학의 춘계학술대에서 중국의 초한전 침탈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는 나라에서 뭐가 급해가지고 수개표하면 되는 거를 온갖 종류의 전산장비를 동원해가지고 1시간 빨리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나오면 어떻고 2시간 빨리 선거 결과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뭡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놀아난 거죠. 이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뭐 때로는 한심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당해도 싸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너무나 명백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냥 윤석열 정부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최소한 1년 동안 무엇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국민들의 고통을 주는 소위 법과 제도를 양산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비교하게 되면 100배 1000배가 나은 겁니다. 무식한 여러분들의 지식을 가지고 온갖 종류의 뭡니까 악법들을 양산해 가지고 빚을 폭증시키고 멀쩡한 산업을 붕괴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선거를 못 지키게 되면은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 10년 20년 정도 그들 치하에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정말 이 기사는 이지용 기사가 이 국립연구원에 계셨으니까 또 우리와 달리 이렇게 외교를 좀 더 정확하게 볼 거 아닙니까? 한국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패권 확장에 지전략적 1순위고 한국의 사이버 담론장과 공간은 이미 중국 인민해방군과 북한의 인지적 공세의 장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최대 3천만 명 이상의 사이버 댓글 공작 부대 우마우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 조선족을 중심으로 수십 수백만 명의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거짓 정보 루머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 분열을 야기하고 친중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반중 정서를 차단하고
이 방송도 여러분들 중국의 비판적인 방송이 나가게 되면은 뭐 노란 딱지를 붙이든지 여러분들 완전히 조회수를 줄이든지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반중 메시지인데 대한 핀포인트 공격을 감행해서 한국의 여론과 정치를 중국이 원하는 정치 지형으로 변화시키고 한다. 직접 침략은 당분간 안 하겠죠. 그러나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한국을 완전히 복속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친중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중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여러분들 막고 반미 분위기를 확산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여당 사람들이나 윤석열 정부 내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2024년 총선 여론 조작하고 선거 결과 만들 겁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2017년 이후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분석하면서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 2027년 대선 절대 뭡니까? 예, 좌익들이 그냥 안 둡니다. 외세와 결탁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그냥 마음대로 예, 만드는 거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도둑놈들 5건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의 두 번째 작품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그의 첫 번째 작업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도지사 선거에 개입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낱낱이 여러분들 파헤친 책이 바로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분석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지킵시다. 선거를 지켜야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뭐 인권위원회, 무슨 권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장이 헛수합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일을 대부분 통과시키주는 거수기 역할, 그냥 덜러리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대법관이 이렇게 맡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선거관리에 대한 실무를 파악하거나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의 세세한 부분을 전혀 모를 거라고 봅니다. 그냥 덜러리 얼굴마담 이런 식으로 아마 운영되기 때문에 특히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얼굴마담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온갖 종류의 소위 불법적인 일들을 다 요리할 거라고요. 이번에 인사도 제가 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안에서 뭐 블랙박스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골이 있을 것이고 진골이 있을 것이고 평민이 있을 것이고 하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음은 너가 사무차장 해먹고 다음은 네가 사무총장 해먹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돌아갔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을 이 소위 뒷받침해주는 직접 지방에서의 법원에 근무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한 판사분, 현재 법률전문대학원의 교수로 계신 분이 그 부분을 정확히 확정을 해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선관위원장은 덜러리다야.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의 전행을 방지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들의 불법과 비리를 오히려 판사의 자격으로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상황이다. 이 내용을 뉴데일리 신문이 선관위원장 상근직으로 바꿔야 되고 판사들이 업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부 업무라든지 내부 비리를 잘 모른다.
송종학 교수는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지시를 못하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들이 그냥 얼굴 마담을 한 사람 세워놓고 그냥 전행을 휘두른 그런 모습이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다. 상근직으로 바꾸거나 판사가 아니어도 선관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판사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단심을 맞는 사람들이 대법관이기 때문에 그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판결을 하는 그런 아주 희한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 그 재검표에서 필사적으로 대법관들이 명백한 무효투표지를 다 유효투표지로 바꾸고 선거관리위원회 여론들을 마치 호위무사처럼 행동하는 꼬라지를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고쳐야 되는 거죠. 여기에 판사 출신인 송종학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주장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정상화하려면 중앙이든 지역이든 법관이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깨야 된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사무처 업무를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뭐 사외이사제도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내부 여러분들 임직원들이 만들어 올린 그런 자료를 사외이사들이 어떻게 꼼꼼히 잘 알겠습니까? 그냥 거수기로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송종학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시하지 못하는 구조다 보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전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대전 지역에서 선관위원으로 10년가량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업의 이사회처럼 그냥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뭐 회의 같은 게 참석하고 이 정도니까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그런데 선관위 측 사무처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법관들이 딱 여러분들 방패막이를 해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4.15 총선에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무효소송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이 이런데 선관위가 원하는 모든 것을 판례로 다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투표지에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것은 이것이 법정으로 유효한 그런 정상적인 투표지입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건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참 대법관들도 딸이나 아들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건데 선거를 무너뜨리는데 이렇게 부역을 해가지고 앞으로 본인들이 참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하기에 인간이라는 것이 참새와 같아가지고 눈앞에 이익에만 이러면 골몰하니까 다음에 산수갑산으로 갈 값에 지금 뭐 당장 뭡니까 재밌고 좋은 것이 권력이니까 그렇게 선관위하고 여러분들 짝짝꿍이 돼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부패 대법관들의 실상을 4.15 이름 총선에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멀쩡한 사람을 찾아볼 수 멀쩡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멀쩡한 대법관들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사법부의 부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받을 겁니다. 법원에서 자기 일을 하기에도 정신이 없어 선관위 업무는 판사들이 챙겨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관위 업무를 사무처에 일임하게 되고 내부에서 자녀 특혜 채용과 같은 비리가 발생해도 선관위원장을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충분히 누구든지 예상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선관위 사무처 입장에서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이 되면 간섭도 덜 받게 되는 데다 판사인 선관위원장이 결정한 것이란 논리로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민원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 셈입니다. 완전히 뭡니까? 법관으로 된 선거관리위원장이 그냥 그야말로 호신용 그냥 무사들이 된 겁니다. 방패막이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선거 무효소송은 단심제고 대법관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본인들이 대법관이 여러분 오를 때까지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많이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선관위가 범한 불법이나 비리에 대해서 그것이 불법이다 비리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여러분 선거가 몇 번이나 있다고 수천 명의 여러분들 상근직 직원들을 왜 유지합니까? 여기 총 2961명에 달하는 선관위 직원도 점차 줄여나가야 됩니다. 큰 선거가 없는 해는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낮은데 9급에 7급 승진까지 걸리는 속도는 다른 공무원들 평균 9년 1개월보다 4, 5년 정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꿀단지를 남한테 주기보다도 내 새끼 함께 줘야겠다. 내 딸 함께 줘야겠다. 내 아들내미 함께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예, 박찬진이나 송봉섭인가 하는 사무차장이나 김시한이나 다 이번에 걸려든 거 아닙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꿀단지를 그리고 권력을 만들어주니까 뭐 국회의원들도 다 앞에 굽신굽신하고 도지사도 여러분들 굽신굽신할 것이고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호를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전으로 모셔야 되는 예, 종들의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종이 돼버린 겁니다. 선관위 상전들이 큰 소리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들 지르거나 눈을 부활해 뜨리면은 다 여러분들 뭡니까? 예, 주춤거리고 눈을 아래로 깔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심하면 여러분 공직선거법 걸어가지고 여러분 고소고발하게 되면은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여러분들 선출직 공직자로 출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선관위와 척을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다 종이 된 것이고 정치인이 종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국민들이 종이 된 겁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안 뽑으니까 국민들이 이런 교육감을 뽑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지 않으니까 이런 기이한 이런 회기망측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딱한 것은 이런 회기망측한 여러분 일이 생겨서 또 대통령도 한 말씀 안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한 말씀 안 하고 검찰총장도 한 말씀 안 하고 이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러고도 다음에 나라가 참 잘 될 것이다. 예, 그런 낙관론을 참 제가 볼 때는 높게 평가하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세상 만사가 여러분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죠. 팥을 심는데 콩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콩을 심는데 팥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 같으면은 뭔가 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선거 사기가 예, 흐르는 강물처럼 범람을 해가지고 나라의 온 천지에 이름 가득 찼는데 다음에 잘 살 거다. 국뽕에 이름 취해가지고 우리가 방산이 얼마고 우리가 반도체가 얼마고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선거는 기본이고 강의 물줄기가 여러분들 뭡니까?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 하부가 온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강심장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대단히 여러분들 뭐죠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이 손 교수님 지적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조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뭡니까 선거 사기를 쳐가지고 예, 의사당은 더블당이 이름 장악하고 있고 국힘당은 고개 팍 숙이고 뭡니까 제발 나는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들이 됐으니까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종으로 계속 사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나라도 바뀌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안 썩었지만 썩었는데 썩은 것을 안 고치겠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썩은 채로 그냥 같이 그냥 똥덩어리 위에서 그냥 뭡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사회가 온전하겠냐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답답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주 이 문제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자녀 특별 채용으로 박찬진 사무총장이 이번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박찬진이 진두지휘한 첫 번째 선거 박찬진이 만든 첫 번째 이런 공직선거 작품이 바로 2022년 요리를 지방선거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출간된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어떤 식으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을 그 사람들이 했는가라는 부분을
낱낱이 파헤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지키고 나라를 보위하는 그런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도지사도 만들고 광역시의 시장도 만드는데 감히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말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평범한 자연인 입장에서가 생각해 보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히 고위직일수록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강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간이 남산만큼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녀 그 특혜 채용, 특별 채용은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설령 그런 일들을 정치권에서 눈치를 채더라도 절대 대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큰 선거가 없는 해에는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낮은데 9급에서 7급 승진까지 걸리는 속도는 다른 공무원들 평균보다 4, 5년 정도가 빠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무원이 되면은 승진에 거의 목을 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승진이 빠르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꿀단지라는 겁니다. 꿀단지. 꿀단지니까 꿀단지를 남한테 줄 수 있습니까? 내 새끼부터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에 근무하던 아들 딸들을 다 특별 채용해가지고 심은 겁니다. 꿀단지를 누구한테 줍니까? 우선 내한테부터 여러분들 내가 먹어 챙기고 내 새끼부터 먼저 챙겨야 되죠. 남 생기를 왜 남 새끼들 왜 챙깁니까? 이런 양심불량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선관위 특채가 여러분 줄줄이 밝혀지네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 딸 면접감 심사부의 직접 인적 상황 적어 동아일보에서 작년 선거 앞 선관위 경력 채용 3배 넘게 급증. 뭐 여러분들 우리가 너희들한테 권력 만들어주는데 아니 우리가 내 새끼 하나 여러분들 좀 특별 채용했다 해가지고 뭐 큰 대수냐. 예, 작년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경력 채용이 3배 넘게 급증했다. 아빠 찬스 논란 6명 중 4명도 이때 들어왔다. 예, 3배 넘게 급증했으니까 얼마나 많겠냐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비해 가지고 자녀 특별 채용은 큰 사건은 아니지만 이 뒷배경이 뭐냐 이야기죠.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해먹더라도 뭐 누가 여러분들 감히 우리한테 예? 대들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 4급 5급 직원까지도 자녀 5명도 특채 의혹이다. 그럼 자기들끼리 다 할 거라고요. 자기들끼리 알기 때문에 뭐 3급이 해먹고 2급이 해먹고 1급이 해먹는데 4, 5급도 좀 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해먹으면 다른 4, 5급도 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짓거리들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합동조사를 벌리기로 했다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경남 통영 출신의 전현인가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골수 당원이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합동조사를 한다고 해가 제대로 밝혀질 거라 나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견제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항상 해먹는 세력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63년도에 4.19 여름 이후에 선거를 좀 더 공정하게 만들어야겠다. 제도적으로 선관위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63년이니까 73, 83, 93, 2003, 2013년 벌써 한 50년이 됐네요. 그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부패해버린 겁니다. 그냥 예 자녀 특별 채용 조사에서 5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는데 예? 서류 조사 결과 4급 5건 직원 중 가족이 선관위에 근무한 사례 5건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웬만큼 알 거라고요. 저 양반 아버지가 박찬진이다. 저 양반 여러분들 아버지가 송봉섭이다. 저 양반 아버지가 경남 승관이 뭐뭐시다. 저 양반 아버지가 세종시 뭐뭐시다. 이렇게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이 사람들 뿐이겠냐. 우리 새끼도 4,5급 되면 뽑아달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의혹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뭐 상시하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도 여러분들 뭐 웃기는 짓들 해가지고 경남 선관위 간부 딸은 예 뭐 채점표도 아빠 동료 유명이 포함된 면접위원 4명이 김 과장 딸에게 5개 평가 항목에 모두 똑같은 점수를 부여한 데 이어서 내장의 면접심사부에 김 과장 딸이 직접 인적 사항을 썼다. 김 과장 딸이 이 정도니까 김 과장 딸이 직급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 과장이 이거 되니까 그 위에 또 사무국장이 있을 거 무슨 실장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너희들끼리 다 잘 해먹어라. 나라가 망하든 무슨 일이 있겠냐. 이시조선 이래야 망했겠죠 뭐. 이래가지고 뭐 앞에는 맨날 헌법기관이니까 감사를 안 해야 된다. 이런 짓거리들 했으니까 똑같이 썼네. 의령군 소속 의령군 행정서기 김 의령군 똑같이 썼네요. 똑같이 점수를 준 모양입니다. 에라이 인간들아. 네. 외부 인사가 사무총장을 맡는 방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기류도 선관위 내부에서 감지된다. 뭘 이렇게 받아들이니 뭐 기류가 뭐 다만 사퇴 의사를 밝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징계 없이 면직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 받아야 되죠. 박찬진과 송봉섭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득표수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수 만든 것을 검찰 수사에 나서야 되죠.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뭐 70대 이름 노인도 아니고 60대 초반의 대통령이 집권하고 여러분 1년이 됐는데 2023년 4.15 보궐선거에서는 울산 교육감 선거에 무슨 100장당 35장을 여러분 빼앗아가지고 표를 이동시키는 조작값 35%까지 여러분들 높일 정도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도대체 뭐로 본 겁니까? 발싸기로 본 겁니까? 뭐로 본 겁니까? 이걸 듣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 특혜 예 수사해야 됩니다. 동시에 후보별 득표수 조작 다 조사해야 되는 거죠. 전임자들 다 불러가 조혜주 김세한이 대선 조작의 주인공 김세한 4.15 총선의 조작의 주인공 조혜주 내가 뭐 그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한 사감이 있겠습니까? 나도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양반하고 이해가 뭐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동물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뭐죠? 예? 자녀 특별 채용을 하고 득표수를 조작해야 국민들한테 뭡니까? 예, 완전히 조작된 득표수를 공개하고 사전투표 이름 조작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 고소고발 남발하고 에라이 인간들아 너그가 정말 참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도 수사 한번 안 하는 완전히 특권층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나라에 예. 우리가 언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상전으로 모시는 종놈이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말이 되는 짓거리들을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이 문제 해결을 못하면 본인도 고단할 건데 본인 고단한 걸 떠나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보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이걸 이제 분석한 책이 도둑놈들 시리즈의 다섯 번째로 출간됐습니다. 이 2022년 지방선거 6월 1일 지방선거는 박찬진 이번에 물러난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치른 첫 번째 선거입니다.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멋진 작품을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를 지킵시다. 선거가 이 모양이 돼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어려워지겠습니까? 그거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분의 그런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참 이번에 이제 터키에서 뭐 선거가 이제 2차 최종 선거가 결국은 기존의 그런 대통령이 계속 종신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습니다. 야당이 다 단합해가지고 단일 후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종신 집권에 브레이크를 거는데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정말 특히 대선 결과를 보면서 이 나라가 참 많이 어려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터키는 이제 한국인들이 참 많이 찾는 그런 관광지지 않습니까? 역사도 풍부하고 또 문화도 아주 풍부한 그런 나라죠. 나라고 또 이제 특히 그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터키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례지이자 또 초기 기독교를 개척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 곳이지 않습니까? 터키는 또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이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많이 가지신 분들을 터키 여행을 하다 보면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이제 지금 한 20년 전 터키를 이제 방문을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가졌던 인상은 두루만 이 저 제국을 가졌지 않습니까? 오스만 터키. 그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게 관의 비중, 정부의 규모가 큰 나라구나. 그러니까 관리들이라든지 군인들이 참 많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나라가 인플레이션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심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환전하는 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곳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터키 대선 결과를 전하는 그런 외신 기사들을 보니까 에르도안 살인물가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심하죠. 그런 속에서도 중앙은행 총재를 이렇게 3명이나 갈아치우면서 금리를 낮추고 통화공급을 늘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백성들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은 금리를 낮추니까 당장 고통을 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표를 던져준 거죠. 그래가 참 21세기 술탄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2003년부터 총리와 대통령으로 20년간 집권한 그에게 또 중간에 임기 전에 개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본인이 통과시켰군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2033년까지 종신 집권할 수 있는 그런 태전이게 터가 이제 다 구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카이로에 있는 이 동아일보 기자가 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걸 읽어보니까 야, 이 나라가 완전히 그냥 마지막까지 가겠구나. 이번에 성공한 요인이 정년 요건을 폐지해서 연금 조기 수령이 가도록 하도록 했다. 돈 막 푼 겁니다. 가스와 인터넷 데이터를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하겠다. 정부 재정을 확 그냥 준 겁니다. 원한 대선 기간 동안 공무원 임금 45%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도 전격 발표했다. 포퓰리즘이 아주 전형적인 대중영합주의 정책의 전형적인 그런 정책을 쓴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도 앞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저는 선거가 이렇게 망가진 상태에서 좌파들이 이름들 권력을 지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이러죠. 뭐죠? 돈을 그냥 원하는 대로 줄 겁니다. 전문가들은 에르도안 대통령 재집권으로 터키 경제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려할 필요가 없이 그냥 빠질 겁니다. 고금리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희귀한 그런 논리로서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금리를 5차례나 인하했다. 19%인 기준금리는 8.5%까지 낮아졌다. 엄청난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통화를 공급한 겁니다.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 지지자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당장 금리가 낮추니까 기분이 좋고 살 것 같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여름 정책들이 뭐 국제적으로 보면은
뭐 그냥 간단하지 않습니까? 비싼 거 싸게 공급하고 금리 낮춰주고 원하는 거 주고 최저임금 낮추고 높이고 봉급 인상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거든요. 자신의 입장에 반대하는 중앙은행 총재를 최근 몇 해 동안 세 차례나 경질했고 사위를 재무장관에 앉혔고 이런 역주행 통화정책은 그냥 통화가 공급되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뛸 거 아닙니까? 지난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0%나 치솟았으며 최근에는 매달 물가 상승률이 40%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통화가치 하락이죠. 종이가 되는 겁니다. 예. 최근 5년간 리라 가치는 달러 대비 77% 폭락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그런 그 권력을 계속 연장하기 위한 사람들은 쓰는 방법이 뭐죠? 가스 전기로 낮추고 그다음 그거 다 세금으로 때우는 겁니다. 공무원 수 늘리고 공무원 임금 늘리고 최저임금 높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 29일 미국 달러에 대해 리라하는 20리라 선을 기록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그의 승리로 초인플레이션 초저금리 외환 보유액 부족 같은 매우 고통스러운 위기가 튀르키에 닥칠 수 있다. 마지막까지 가겠죠. 이제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지 않고서는 이런 걸 뭐 그 방향을 선회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터키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마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일 겁니다. 이 보시죠. 예, 2022년도 여러분들 4월 73% 매달 78% 79% 80% 83% 85% 84% 64% 57% 55% 50% 43% 물가가 매달 뭡니까? 예, 40, 80 이렇게 뛰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예, 여기 역사적으로 보니까 아주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2000년대는 들어와가 상당히 좀 안정이 됐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80% 이렇게 이게 이제 공식적인 물가 상승률이니까 실질 물가 상승률이 이보다 훨씬 클 거라고요. 만성적인 그냥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터키에 이제 계속해서 돈을 찍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터키의 정부 부채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그냥 급속히 올라가네요. 이거 다 어떻게 갚을 건지 급속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이름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엄청나게 그냥 예 그냥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 뭐 가스도 수입하고 석유도 수입하고 이래야 될 건데 돈은 어떻게 버냐 이렇게 보니까 이게 경상수지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매번 적자입니다. 흑자가 거의 없어요. 경상수지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차트인데 여기서 2013년부터 여러분들 2023년까지 차트인데 거의 경상수지 적자가 그냥 만성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돈을 관광객들이 벌어주는 여행수지 같은 건 불렀을 테니까 그러면 무역수지는 어떻게 되냐. 무역수지도 보니까 뭐 예, 이게 0입니다. 물건 팔아가 여러분들 돈을 남긴 경우는 거의 없는 겁니다. 무역수지 적자, 재정적자, 경상수지 적자, 초인플레이션. 결국 파산하는 거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국제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 이제 경제 위기에 그냥 거의 뭐죠. 최선두 그룹에 서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도 이렇게 뭐죠. 종신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국가가 참 한 집안의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러면은 뭐 정신을 차려가지고 좀 잘 돼 보려고 하겠지만 수천만 명의 여러분들 국민들이 선택하는 지도자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터키를 보면서도 아주 큰 나라죠. 영토가 아주 큰 나라입니다. 30년 집권하는 그런 독재자가 나오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서 이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금 이제 오늘 선을 보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의 다섯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선거를 지키는 그런 노력들을 후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 주시면은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나라가 참 정책을 잘 써야 되죠. 좋은 정책, 좋은 제도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참 보호를 해야 됩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고 정직한 정책이죠.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써야 이제 국민들이 고생을 안 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국제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참 그 올바르지 않은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피해야 될 그런 정책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는 국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거든요. 결국은 개인이든 국민이든 간에 자기 혹은 자신이 선택한 모든 선택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오롯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당대가 될 수도 있고 또 후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르헨티나라는 국가는 참 정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아르헨티나라는 국가는 이 자유주의 전통도 좀 살아 있었습니다. 1940년대 50년대에 그게 시장주의자들도 꽤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페론이 집권하면서 전 세계의 대표적인 아주 선구자적인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 이런 국가를 지배하면서 그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그런 농산물 자원을 가지고서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국가가 돼버린 거죠. 아무도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음에 어려워지면은 그러면 누구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려주지 않는 거죠. 결국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토막 뉴스를 보다가 OBS에서 여러분들 만든 거지의 나라가 됐습니다. 진짜 망해가는 아르헨티나. OBS 뉴스인데 카를로스 안드라나는 자영업자가 취재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쓰레기장을 뒤지는 사람들도 많고 나라 꼴이 수치스럽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 풍요로운 땅에서 토마토나 피망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거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이제 며칠 전에 방영된 국내 한 토막 뉴스입니다. OBS에서. 이 그다음에 이제 화면 자료를 보니까 2019년부터 물가 상승률이 여러분들 109%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중에 식용품 물가 상승률이 115%가 된 겁니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외신 뉴스를 보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저축을 안 한답니다. 그냥 사자마자 그냥 개걸스럽게 먹고 개걸스럽게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게 타올이든 휴지든 간에. 왜? 한 시간 후에 여러분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레스토랑들이 꽉꽉 찬답니다. 그냥 돈 생겼을 때 그냥 먹어치우는 겁니다. 저축이 없으니까 자본 축적이 안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돼버린 겁니다. 기준금리가 100%가 육박하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97%입니다. 예, 상상이 안 되죠. 이 나라가 여러분 참 좋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19세기 때 유럽을 떠나가지고 많은 이민자들이 이런 그 아메리카 대륙을 찾았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찾은 나라가 캐나다고 아주 미국이고 그다음에 캐나다 아르헨티나가 인기 이민 국가 가운데 하나였죠. 여러분들 오늘 통계를 한번 보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흥미로운 통계입니다. 이 이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1881년부터 1890년 19세기죠. 19세기 때 스칸디나비아나 아일랜드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에서 이제 이민들이 많이 이렇게 예, 기회를 찾아서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을 떠났는데
여기 큰 물줄기 미국을 향해서 온 사람들이 약 1750만 정도 됩니다. 1750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두꺼운 데가 캐나다하고 여러분들 아르헨티나가 거의 비슷합니다. 500만 정도가 여러분 캐나다하고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얇은 그런 화살표 이것이 이제 50만 이하인데 이게 200만이래 200만 명이 브라질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만 명 이하가 일본이나 중국에서 미국을 건너온 사람들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미국에 가장 많이 왔고 그 다음에 기회를 찾아가지고 캐나다하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많이 왔거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유럽계가 거의 압도적인 다수종이죠. 전체 인구에서 22%가 100명 가운데 그 당시 22명이 이민자였다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여러분들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보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승자란 것은 결국은 북미 아메리카가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남미는 만성적인 경제 위기와 고물가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 고민하는데 잘 될 가능성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민을 결정하는 선조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가지고 다음에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거는 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집을 사거나 주식을 투자할 때도 어떤 종목이 앞으로 유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민을 갈 때 어떤 국가를 선택하냐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을 여러분들 선택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안정된 정치 제도화에서 보호를 받았지만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유럽계 같거든요. 예, 선조들이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보고 광활한 이름 초목지에다가 농산물 이름 산업이 크게 발전했으니까 아르헨티나에 베팅을 했는데 그 후손들이 피망하고 토마토를 구할 수 없는 정도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이렇게 이런 나라가 어떤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제가 예, 외신을 한번 찾아봐도 요즘에 상황이 어떤지 예. 보니까 잘 조사를 해놨는데요.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부유한 국가 가운데 한 국가에서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들 그냥 100% 인플레이션이 만연한 국가가 되어버렸다. 예. 돈을 이만큼 산더미 쓰지 않아도 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장문의 기사 가운데 보니까 예. 1930년대 대공황 전에 아르헨티나는 세계 10대 부유한 국가였지만 1950년대 이래로 예, 아르헨티나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나라가 드물다. 대중영합주의, 페로니즘의 여러분들 결과인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돈 여러분들 발행해가지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 다 해준 겁니다. 예. 현재 아르헨티나는 인구 10명 가운데 4명이 빈곤선 이하라는 거죠. 그냥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서 마구 뭡니까? 정치인들이 필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충족시키기 위해 돈을 낸 겁, 뿌린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부자들은 다 미국의 여러분들 근거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예,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담장을 높이고 사슬 경비원을 채용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지내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예. 주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가지고 예. 사람들이 이제 막 나서는데 2021년도에 가장 여러분들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나라에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나 여러분들 여기 이탈리아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 칠레나 우루과이를 가고 내 얘기 한 분이 이렇게 기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와 가족의 대다수는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이민을 가고 있고, 예, 다른 곳에서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탈리아 시민권을 지금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을 가진 우리들은 예,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장소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어렵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는 이탈리아 시민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스페인 시민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는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100%가 넘는 겁니다. 예. 지금 이게 공식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완전히 화폐가 예,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연금으로 살 수가 없는 거 사람들이. 예. 여기 이제 그 토막 뉴스를 만든 분 가운데 또 연금 생활자가 나오는데 연금 생활자가 무료 급식소를 찾는데 물어보더라고 기자가요. 여기 왜 왔냐 했더만 도저히 연금을 가지고 그게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 정책을 좋은 정책을 써가지고 자국을 참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여러분 가장 겁난 게 뭡니까?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연금이고 뭐고 아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120만 원을 받는데 120만 원이 미래에 달러와 대비해가 뭡니까? 폭락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재정정책, 경제정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들 뭐죠? 우리가 선거를 지켜가지고 국민 이야기를 듣는 정치 지도자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국민 이야기와 관계없이 뭡니까? 선관위가 뭡니까? 정치 지도자를 뽑아 제끼면 그건 뭐 이미 예고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열리게 될지. 그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해서 좀 쓴소리, 선거제도에 대한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올해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까지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4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월 30일 날 지방선거를 다룬 2022년 지방선거를 다룬 5권이 출간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선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힘을 모아야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기대만큼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런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관계 장관들이나 담당자들에게 중산층을 재건하라. 재건이라는 그런 표현이 상당히 이제 오랜만에 듣는 거라서 중산층을 재건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보시니까 예, 참 중산층을 재건하라. 그 제가 여러분들 딱 제목을 보고 대통령 말씀은 참 맞는 말씀인데 중산층이 재건이 됩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면 재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참 중산층이 두터워야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건강하게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윤 대통령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중앙일보 지금 1면입니다. 1면에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옵니다. 출생신고를 담당 공무원이 한 번도 안 해봤답니다. 당황한 단양 공무원의 고백. 출생신고를 하러 간 한 그 아버지한테 지방이 무너진다. 단성명은 올해 신생아가 제로명. 업무 익힐 기회도 없었다. 이해가 되죠. 출생신고가 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담당 공무원들 잊어버린 겁니다. 면적이 서울의 1.3배인데 신호등이 딱 3개가 있다. 커피 전문점인 이디야조차도 없는 내륙의 섬. 40억 들리에서 조성한 퍼플섬도 소멸위기에 있다. 한국 전국토에 퍼지는 골다공증. 이제 인구 소멸지역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이 쫙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지금은 강연을 안 하지만 별로 안 하지만 참 젊은 날 그냥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명강사였습니다. 가끔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온 전국을 다녔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곳을 방문해서 뭐 예를 들면 기업들 뭐 단체들 무슨 뭐 구청 군청 뭐 그게 참 오지까지 여러분들 다 이렇게 강연을 다녀봤죠. 그래서 원한도 없이 뭐 원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국내 모든 장소를 다 가본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참 뭘 많이 느꼈는가 하니까 지방의 인구가 소멸하는 것이 참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주요 공단들이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활력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강연, 강사 역할을 한 것이 2000년부터 2019년 정도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한 20년 정도를 전국을 누빈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중앙일보 기사에 다룬 이런 부분이죠. 이 목도시장입니다. 지난 9일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시장 사람 발걸음이 뜸해 적막금이 감돕니다.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충북 괴산군 불정면 목도시장 항상 북적이야 할 시장에 사람이 없어 썰렁하기만 하다. 이게 여러분들 산업연구원의 K지방 소멸지수상 전남 신안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구례와 인천 웅진 등 8개 시군구와 함께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사진은 신안 안좌면 방울리에 위치한 폐교. 예. 폐교 연자 안좌 초등학교 서문교장. 예. 이런 장면을 또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이러면 또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계속. 예. 한 국가가 갖고 있는 큰 자산이 젊은 인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뭐 오래간만에 보니까 좀 새로운데 강연자로서 한 20년 정도 2000년부터는 한 2010년 정도까지 참 좋았죠. 외환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조조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특수에 힘입어가지고 참 잘 나갈 때입니다. 이제 그때 벌써 그런 걸 감지한 거죠. 야 이게 사람이 줄면 참 문제가 크겠구나.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장기 성장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 말씀. 장기 성장률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정부대별로 장기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거죠. 6%. 5%, 4%, 3%, 2%. 장기 성장 추세는 확실하게 뚜렷합니다. 장기 경제 성장률하고 추세선이 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6%대에서 1995년도 2019년도에 1%대까지 떨어진 거죠. 국가가 역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시민들의 지갑이 두둑해질 수 있는 그런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가계 소득 증가율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과거에 한 6%대가 지금 뭐 1%대로 떨어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김세직의 5년 1% 하락의 법칙. 한때 잘 나간 적은 있죠. 이렇게 1962년부터 92년까지 8%대 성장하는 대부분 나라들이 뭐죠. 뭐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도 대부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한 20년 30년 정도 고성장한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은 신문의 이제 중간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이제 소개된 겁니다. 중산층을 제거하라. 대통령 말씀으로 중산층이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참 답답하시겠다. 역대 정부가 모두 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락한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대통령의 중산층을 재건하라. 그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하신 분이 한 80% 정도 되네요. 사람들은 뭐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좀 냉정하게 보는 거죠. 이런 여러분들 그걸 해보니까 80%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답했는데 다수가 여러분들 답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뭐 쉽지 않다고 봅니다. 20% 정도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고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지시하는 거죠. 중산층을 재건하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중산층을 재건하려면은 국가가 좀 역동성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역동성을 찾으려면은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이 줄여야 되고 무슨 선거를 뭡니까?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선거관리위원회 상근직이 여러분들 2600명 900명 정도 왜 돼야 됩니까? 10명이 해야 될 일은 뭐죠? 50명 뽑아놓고 50명이 해야 될 100명을 뽑아놓으면 그게 다 뭡니까? 그냥 자원을 낭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겠느냐?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수 있겠느냐. 이게 다 생산성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계속 쓸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을 가격에 연동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걸 못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파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 말씀이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대통령실도 무슨 뭐 그런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인기에 지지도에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권 2년 차에 중산층 복원을 새로운 국정과제로 검토한 거죠. 뭐 창조경제 이렇게 해서 박근혜 집권 때 여러분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필요한 거죠. 뭐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중산층은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자유민주주의의 뼈대다. 어려운 경제 속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산층 복원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안을 100% 이러면 검토하더라도 난제들 어려운 과제들 진짜 여러분들 경제의 동맥경화정세를 심화시키고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개혁 같은 부분에 손을 댈 수가 없으면은 백마디 여러분들 말을 하더라도 그게 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찬찬히 이렇게 보면서 두터운 중산층은 국가 내 안전판이고 정부는 활기찬 시장정치로 양질의 일자리 뭐 이런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이야기니까. 근사한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는데 경제의 여러분들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은 수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뭐 그냥 뭐 가혹한 표현이 아니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는 거의 1%대나 0%대 성장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선거가 왜곡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24년 여름 총선은 뭐 얼추 뭡니까 완벽한 2020년 총선처럼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하지 않는 그
그런 종류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하는 둥 마는 둥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대통령 지시 가지고 뭐 중산층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세상에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제들 하나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연금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교육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노동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부분을 제대로 이런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먼저 반항을 하게 되면 벌벌 뜰 수밖에 없고 지지율이 맨날 연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단임제를 하더라도 신념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 그냥 금세 가니까. 그래서 이 보면은 선거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공공부분개혁 이런 부분들이 다 신념이란 기초 위에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이긴 한데 현실화될 가능성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누가 이 그런 이야기를 했네. 하늘에 안 떨어지죠. 만들어내야 되니까. 지켜보죠.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다수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선거와 관련된 이 도둑놈들 시리즈의 5권 2022년 지방선거를 파헤친 책이 5월 30일에 선을 보였습니다. 이 책은 기존에 나왔던 4권 도둑놈들 4권에 이어가 다섯 번째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그냥 선거개혁,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가장 핵심은 수개표 하는 겁니다. 전산장비 쓰지 않고, 그리고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 투표하는 날이 공휴일이니까, 그렇게 쉬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참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전투표 폐지를 위한 청원이 또 진행이 되는데, 번번이 만 명이 부족하고 5천 명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고비를 넘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5만 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수천만 명 가운데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사전투표 폐지 국회 청원에 5만 명을 넘지 못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뭐 이 정도가 되면은 국민들이 앞으로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고생을 해도 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 몇 분이 또 힘을 모아가지고 자유대한후국당의 오상종 그런 단장하고 유권자혁명의 손상대 박주현 변호사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그리고 투표지의 QR코드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둑질 안 하려면 전자투표기를 쓰면 안 되고 투표지에 QR코드 쓰면 안 되고 사전투표 폐지하고 수개표 하면 됩니다. 그럼 돈도 많이 안 듭니다. 수개표 여러분들 혹시 자원봉사 모집하게 되면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할 겁니다. 비대한 여러분들이 2600명 800명 그렇게 큰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상설조직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부탁드린 것은 조금 한 5분 시간을 내셔가지고 예, 이 국회 동의, 예, 국민 동의 청원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5월 23일 날 시작이 돼가지고 6월 22일까지 13,761명인데 예, 이게 이제 29%니까 5만 명이 넘어야 그 다음에 이것이 예, 입법화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제목은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예, 이 힘을 더해 주셔야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방송이 마무리가 되면 나라 지키는데 내가 이런 것 정도 힘이
안 될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에 대한호국당의 오상종 단장하고 몇 분이 뜻을 모아가 다시 도전하는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등에 대한 국회 이 저 입법 동의청원, 동의청원에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그걸 누르시게 되면 이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시면은 또 게시판, 공병호 TV의 게시판에 가면 링크가 바로 있으니까 링크를 누르게 되면 또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아마 동의 진행 청원에 동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5만 명 메우기가 5만 명의 여러분 의인을 구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